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아, 울산 출마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기사 보니까. 그러면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다른 분이 오게 된다면 사실 대통령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출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울산으로 간다. 이게 저는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소송할 때 가장 무섭게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가족 소송. 가족끼리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상속재산 분할 붙으면은 예. 양보 없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동업자 간 싸움입니다. 네. 동업자끼리도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 보면은 정치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 비즈니스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서로 거의 송사에 가까운 내부 투쟁을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도 자기 살려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려고 나가는 것인데 저는 3일 천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3일은 아니겠지만 네. 또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용산에서는 분명히 나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네. 울산을 지키겠다라고 네.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장제원 의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장제원 네. 의원이 딱 3일 천하였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라는 시그널이 대통령이 준 건 아니죠.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네. 당의 주류 의견이 장제원 의원 부출마를 이야기하니까 버스 90대 동원해가지고 와. 싹 새를 보여줬죠. 네. 그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하냐. 아 이거 캐비너 꺼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김기현 대표도 지금 살짝 꺼내본 거예요. 나도 출마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저희가 또 의심하기로는 네. 저 캐비너 캐비넷 나오면 또 바로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캐비넷 나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캐비넷도 너무 이제 걱정하실 건 없는 게요. 이번에 네. 몰카도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네. 그러니까 저쪽에는 캐비넷이 있으면은 장제원, 김기현 이쪽도 네. 녹취라든지 네. 뭐 그동안 같이 해온 게 있으니까 서로 서로 저는 뭐 자료는 다 쥐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야 캐비넷의 힘인가요? 지금 장제원 의원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네.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법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 존중하잖아요. 네, 법원 존중하는데 그 증거를 기소할 때 제시하는 그 검사들을 못 믿는 입장이다 보니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선거 네. 분립을 부정할 수도 없고 네. 행정기관을 부정할 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이 캐비넷 의심이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사건도 예, 그렇죠. 막 소송 혜택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접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검찰이 집권을 하고 난 그 후폭풍과 부작용이 지금 곳곳에서 저는 좀 드러나고 네. 있다.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가 이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처리하는 거죠. 다음 처리해야죠. 네,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이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얘기를 못 하다가 네. 처음에는 아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피의 사실 공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법리적 얘기를 하던데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게 특검법 있죠.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이요. 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했고요. 피의사실 매일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으로 본인들이 특검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언론 브리핑을 안 하면 특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특검을 2008년 삼성 특검도 오전 네. 오후 두 번 했어요. 네. 그때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이건 체계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당시에도 악법인데 네. 악법 특검에 가 있었던 겁니까? 아, 지금 그렇죠. 민주당 말이 안 수사 전부 다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네. 브리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민주당 수사 뭐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알 권리를 얘기했던 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다 브리핑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이건 독소다라고 하는 거는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애초에 독소였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국회 나와서도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공소장 읽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원래 심플하게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 상세히 읽었잖아요. 네, 근데 와서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린다 뭐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네. 한동훈 장관만큼은 네.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 특검팀 가서 자기가 7년 전에 수사할 때 그때를 좀 돌이켜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매번 검찰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수사 다 하고 나서 법으로 판결 받아라 법원에서. 네.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라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우선 기밀누설하지 말라고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거의 브리핑하다시피 싹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이게 네. 브리핑하는 게 네.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들이 네. 이게 독소다 해가지고 반대한다? 네. 이거는 정말 말 안 되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특검이 나온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특검법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권력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성은 높은데 네.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이 네.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민주당 쪽만 수사를 하니까 저는 네.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고 네.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성역 없이 수사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편향성 논란은 한동훈 장관이 관장하는 검찰이 초래한 논란이다. 네. 그래서 특검이 네. 나왔고 그렇죠.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 안 하고 특검법에 합의 안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거의 뭐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너무 비겁하다. 네. 아니 검찰이 수사 잘하면 특검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그 여기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의 반응들이 더 어이가 없는 게 두 네. 가지 정도 얘기하면 네. 2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그 사단이 다 살아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했겠습니까? 소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탈탈 털렸다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 얼척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총선 직전에 와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뭔 소리예요. 우리는 집권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 얘기를 했는데 킹정. 네. 킹정 그때 킹정 이제 와가지고 뭐 아, 너무 맞는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뭐 하냐 왜 총선 전에 하려고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뭘 썼냐면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에 하는 해라 뭐 이제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사설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은 합의를 하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되 그 다음에 총선 후에 해라. 총선 끝난 다음에 해라.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그 저 본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민주당이 기획하고 뭐 조작하고 뭐 등등등등 뭐 얘기를 쭉 했는데.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총선 하기 전에 특검해서 일종의 민주당이 세몰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선전선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아니 대선 앞두고 아니 대선 앞두고 특검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했는데 무슨 선거 때문에 뭐 수사를 미룬다? 아니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범죄가요. 범죄 혐의 정확하게 네. 그게 흥정 대상입니까? 아니 누가 김건희 여사 유죄라 그랬어요? 수사를 받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제가 아직도 제 귀에 울리거든요. 맞아요. 떳떳하니까 수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 근데 왜 똑똑한데 네. 수사를 안 받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지고 비핵위 때 청구하라고 했다가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아니 체포영장 청구 시점도 본인이 정하냐 알아서 프로세스로 가는 거다 이것도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던 논리를 그대로 배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냐가 진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율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을 저랑 똑같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짜 양심을 좀 갖기를 촉구합니다 야. 법을 안 배웠는데 그건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과에 가치가 없는 발언들이요 제가 네. 볼 때는 스타일 엘리님이 영선 누나님 전 일산 촬영 왔어요 5시에 일어나서 우와. 저는 영선이 아니라 윤선입니다 네, 스타일 엘리님 저는 영선이 아니라 영선은 이제 제가 영선이죠 여기는 영선 영선이고, 여기는 초선이고 네. 예, 이렇습니다 하여튼 영선을 일선 만들어드리는 예, 일선 초선 만들어드리는 예, 그런 편의점이 되어보겠습니다